We head for the sky, it's alright. Our wings wouldn't fly, it's alright. If we are crashing down again, pieces of love, it's alright. Scattered in mud, it's alright. You're giving me a lie again. And tell me what you want. 이거는 제 아침이에요. 이거 먹고 운동 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중에 화장품 뭐 쓰냐고 여쭈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얼굴이 예민한 편이라서 화장품을 썼을 때 얼굴에 뭐 트러블이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썼을 때 뭐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 써도 뭐 뒤집힘이 없다, 이런 게 저한테는 좋은 화장품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라노아라는 화장품 브랜드에서 남성 화장품을 협찬을 해주셨고요. 이 영상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는 유료 광고 영상임을 미리 밝히겠습니다. 왜냐면 요건데요. 요게 보면 토너랑 이제 에멀전이랑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2-3주 미리 받아보고 지금 계속 쭉 써봤어요. 써봤는데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화장품을 쓰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바르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전에 씻고 이거 바르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왜 이렇게 피부 좋지? 약간 그런 생각 가지게 하는 화장품인 것 같아요. 저 이거 써보고 정말 제 피부에 안 맞고 안 좋다 싶으면 광고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거 다 쓰고 제 돈으로 직접 구매 계속해서 쓸 의향이 있을 정도로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다 좋은데 딱 하나 저한테는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거든요. 향. 저는 개인적으로 향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향을 안 좋아해요. 굳이 얘기하자면 단점이다. 아무튼 정말 만족하는 제품이고요. 남성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특히 화장품을 찾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봤다, 이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이 영상을 봤다, 솔직히 화장품 선물은 하기 어렵잖아요. 남자친구나 아니면 오빠, 동생, 아빠 화장품 선물할 기회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화장품 한번 선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옆에 세워주세요. 찍지 마라 가까이서. 가자. 그만 찍을까?
얘기해라. 이거만 먹을 거니까 냉면을 먹자. 야 근데 네 이마 졸음 개쩐다. 어? 이마 졸음. 컴퓨터? 왜? 컴퓨터 없나 집에? 아니 있지. 대패 먹으러 갈까? 태국 옛날에 그만 난다. 저기요. 땡님. 혹시 이거 이거 근데 포장해서 집에 가서 너무 맛없던데. 차가웠어.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치즈는 프로볼로네 치즈라고 해서 맛있게 드세요. 드라이팅이다. 이제 내드릴게요.